우리 다크타이드가 달라졌어요. 개쓰레기 유기 수준이었던 똥겜에서 패치 몇 개로 바로 개같이 부활. 이게 부활의 신호탄인지 사후 경직인지 의심을 했던 유저들에게 다시 한번 패샤크가 게으르지만 할 땐 하고 하면 잘하는 개발사인 걸 각인시켜줬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최근 평가가 복합적에서 매근까지 개같이 떡상했는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작인 범인타이드에게 동접자 수를 따였던 게임이 피크 시간대 2만 명 가까이 접속을 하는 탑백 안에 드는 게임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이 게임을 사도 괜찮은지까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게임의 큰,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엔 게임의 틀 자체를 바꾸진 못했어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던 게임에서 새 오장육부를 달아준 게임으로 바꿔준 수준으로 아주 큰 변화를 주었죠. 몇 개 없는 변화로 게임의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는데, 일단 오픈 이후로 무기 몇 종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이번 패치로 생긴 변화는 아니지만 무기 패치 이전 업데이트에 시달리다 접었던 저에겐 이마저도 큰 변화로 느껴졌어요. 물론 무기 자체도 완전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추가한 건 파워마울이라는 전기 몽댕이 한 종류이고 나머지는 이미 있는 무기의 베리언트만 추가한 셈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 무기의 추가와 몇 번의 밸런스 패치로 오픈 초기 볼트건, 파워소드, 라스건, 에비서레이터만 쓰였던 것에 비해 사람마다, 취향마다 쓰는 무기의 종류가 늘었고 공방에 들어가 봐도 다양한 세팅을 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무기 얘기는 잠깐 제쳐주고 이제 메인 주제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13패치, 10월 4일 패치의 메인 디쉬, 클래스 오버홀, 클래스 개편입니다. 일단 짧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11-12 시즌 챔스대 토레스의 900억 일시불 꼴마냥 그동안 게임을 유기하고 똥만 뿌직뿌직 싸대꼈던 패샤크가 이를 갈고 1년간의 공백기를 채워준 패치였습니다. 막 거창하게 막 이 패치로 게임이 바뀌고 우주 초각 게임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캐릭터 육성에 있어 즐거움이 생기고 다양한 루트의 스킬트리가 생기다 보니 말렙 이후의 지루함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작인 범인타이드의 하위 커리어 개념과 비슷하게 팀워크, 보조, 단독 행동 느낌의 세 가지 스킬트리를 클래스마다 각자 적절하게 잘 분배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범인 시절 하위 커리어처럼 한쪽 커리어로만 진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클래스 안에 세 가지 스킬트리가 엮여있다 보니 이거는 이쪽, 저거는 저쪽 하며 본인 입맛에 맞게 스킬트리를 마개조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았어요. 단순하기 그지없고 반복적이기 짝이 없던 과거의 액티브 스킬들과 수류탄들, 그냥 수류탄을 던지는 베테랑, 스턴용 삼광탄을 던지는 질럿, 수류탄 통을 던지는 오그림, 그마저도 없던 병신 사이커에서 수류탄, 자력 수류탄, 연막탄 등 본인의 세팅에 맞게 전략을 짤 수 있는 베테랑, 섬광탄, 화염병, 스페셜을 잘라줄 암살 다트를 던지는 질러, 존나 큰 집속 수류탄, 존나 큰 폭탄, 사람 대가리만한 짱돌을 던지는 여전히 무식한 오그림, 뇌폭, 찌리르공, 욘두가 되어버린 사이커까지. 수류탄 하나만 해도 많은 선택지가 생겼으며 액티브 스킬과 고유 패시브까지 따지고 본다면 수없이 많은 가지수의 스킬 세팅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전에 말했던 신규 무기 베리언트와 지속된 밸런스 패치로 어느 정도 잘 맞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보다 나아진 밸런스로 여러가지 무기까지의 조합까지 따져본다면 유저들에게 주어진 5개의 프리셋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패치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기적이었던 플레이가 강요되던 질럿은 양갱을 들어 팀원들을 서포팅해줄 수 있는 수단이 생겼고, 범인타이드 쉐이드 마냥 은신을 한 뒤 적들의 똥구녕을 찢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본래 그대로 플레이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덩치 큰 팀원들의 표적 그 자체였던 오그린은 게임 내 유일한 도발 기능을 탑재해 팀원들을 지켜주기 더욱 쉬워졌고, 오그린 바보 아니다 하면서 트윈링크 헤비스터벌을 갈게 될 수 있으며 딜과 탱 모두 챙길 수 있는 든든 국밥 그 자체가 되어버렸고, 병신 핵 폐기물, 도풀 양풀 위에 치던 마우마냥 기피 1순위였던 사이커는 전기지짐이로 호드, 스페셜, 엘리트 모두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한무 스페셜 뇌폭으로 안정적으로 팀의 위협을 잘라주며, 무엇보다
욘두가 개 씨발 정신머리 나갈 정도로 강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론 유일하게 이 패치를 통해 피를 본 건 베테랑 뿐이었어요. 예전에 근접이면 근접, 원거리면 원거리, 다재다능 그 자체의 무결점 딜러였지만 특냉의 너프와 클래스 개편, 거기에 납득이 가질 않는 스킬트리로 다양한 선택지가 열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굳이 이 쓰레기 같은 빌드를? 과 같은 생각이 컸고 원래 쓰던 대로 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덕분에 체감상 게임의 난이도 또한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접었을 때까지만 해도 5단계인 저주는 고인물들의 놀이터였고 일반 유저들은 4단계인 배교에서 템파밍을 하거나 3단계인 악이나 돌았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완화가 된 건지 그냥 클래스들이 너무 강해진 건지 공방에서도 저주가 원큐에 바로 깨지더라고요. 덕분에 난이도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본 패치로 다크타이드는 완전한 부활을 한 것일까요? 이제 어디 활활 불타고 있는 망겜 커뮤니티에 가서 우리 게임은 저렇게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 쓰러져 가던 가게에서 문짝이랑 간판 정도는 복구한 게 맞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적당히 고쳤고요. 원재료 또한 원래부터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이 너무 느리게 나오고 음식 맛도 너무 빨리 질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예전 다크타이드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다시피 게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타격감 뒤지고 브금 쌈뽕하고 때깔 좋고 육성 요소 또한 맛있어요. 문제는 이 게임이 추구하는 플레이 반복성은 템파밍 단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바뀐 게 없습니다. 뭐 막 재축복 생기고 축복 막 뽑아내고 힌템 가차 돌리고 등등 많이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템의 성능에 대한 파밍 단 하나로 모든 플레이가 귀결되는 것은 전과 같아요. 물론 게임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그걸 즐기는데 꽤나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저와 지인들은 순수 재미로 게임을 즐기는 데만 일주일가량이 지났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점들을 하나씩 맛본 뒤엔 게임을 지속해서 플레이해야 할 동기부여가 부족했습니다. 템파밍을 왜 함? 더 강해지려고. 더 강해져서 뭐 함? 이교도 씹새들 편육 만들어버리려고. 편육 만들어서 뭐 함? 더 높은 난이도 가려고. 높은 난이도 가서 뭐 함? 뭘로? 다시 말해 높은 난이도를 클리어하는 것에 대한 동기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여전히 버그 덩어리이고 뭐야? 시간 가자. 아유 벌써 이럴 시간이에요? 여기 어디야? 나 어디 감? 너 어디 갔어? 저 저 워프로 사출됐는데요? 네? 뭐라고요? 어디 갔니? 순시가 아유 사망.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튕김과 더불어 최적화 또한 여전히 쓰레기죠. 거기다 신규 유저 유입이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예전엔 다들 어느 정도 고이고 나름의 타이드 시리즈 유저들 뿐이라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하는지 알아서 플레이 자체에 막힘이 없거나 가끔 트롤 유저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만 블락 먹이면 플레이에 지장이 없었으나 현재는 유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악이 없는 트롤링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10렙짜리로 배교해 온다거나 15렙짜리로 저주나 난이도를 들어와 여러분들은 뒷목을 후려잡고 단전 끝에서 끌어오르는 답답함과 분노를 삭혀야 하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게임이 아직도 병신이냐 묻는다면 전 그건 또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제가 지금 다크타이드를 300시간 넘게 플레이를 했는데 현재 정가 44,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들 중 이 정도 때깔에 이 정도 몰입감을 주고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게임은 없다고는 못하지만 찾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질렸다면 떠났다 몇 달 뒤 친구들과 잠깐 들려 며칠 플레이하고 떠나고를 반복하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게임 자체가 대격 변 수준으로 바뀌었다고는 할 순 없지만 클래스별로 세 갈래의 스킬트리가 생겨 본인만의 독자적인 빌드를 짤 수 있게 됐고 무기 종류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나름 다양한 베리언트가 생겨 다양한 무기들을 체험해볼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한 반복 플레이에 대한 동기부여 여전히 쓰레기 같은 최적화에 여전히 병신 같은 버그가 너무 많고 게임 자체는 아직도 불안정해서 자주 튕깁니다. 거기에 유저 유입으로 순수한 트롤링이 넘쳐나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수준 높은 때깔과 언제 들어도 또렉스가 웅장해지는 브금 뒤지는 손
손맛까지 더해져 일주일 정도 가는 순수 재미까지 이 많은 걸 보장하는 게임은 찾기 매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가 주고 사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임이지만 만약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세일 기간을 노려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해보세요. 친구가 없다 해도 문제없습니다. 혼자 매칭을 돌려 모르는 사람들과 플레이해도 아무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할만하니까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모두 안녕!